어제 국내 증시는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는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가 또 강하게 또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있었던 만큼 국내 증시 화요일장에서는 좀 활짝 웃어주면 하는 바람으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라는 기록적인 현재 상승 랠리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시그널이 되어줄지 저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시장 상황 먼저 확인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0.58%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이 1.4% 가까이, 그리고 S&P 500지수 0.97% 상승하면서 5,600포인트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지수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 상승가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장 랠리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훈풍이 국내 증시로 고스란히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유독 좀 오름세를 강한 초록색, 쨍한 초록색 강하게 올랐다라는 그런 표시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특히 4.35% 강세를 보였고요. 게다가 AMD도 4.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국내 증시 반도체주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다른 M7 종목들도 대체로 올랐습니다. 애플은 약보합 마감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0.73%, 그리고 구글이 2.22%, 테슬라가 3%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었죠. 대형주만 따로 한 번 더 보실까요? 일단 엔비디아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달 28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확신을 가지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의 훈풍을 가져다 줬고요. 알파벳은 구글이 이 반독점법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기업 분할 우려가 있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2.22% 강세였습니다. 테슬라도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금은 좀 불안해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밤사이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3% 넘게 올랐고요. 최근 오늘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은 아니지만 최근 소식 중에서 모건스탠리가 자동차주 중에서 탑픽으로 테슬라를 꼽았다라는 이야기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 중에서요, AMD 오늘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버 제조업체 ZTE 시스템즈를 49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AMD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이 서버 업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런 AMD의 전략이 통할지 지켜보시죠.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는 앞으로를 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되는 종목들이 있었다면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매수 의견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세가 예상된다라고 하고요. 프리미엄도 지금 주가에 담겨져 있는 프리미엄이 46%밖에 안 돼서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야기 전했습니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소매업체가 되겠죠. 모건스탠리가 이들을 향해서 비중 확대 의견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1달러가 소비가 되면 이 두 업체에서 40센트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형 유통업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스타인이 언더퍼폼 의견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로봇택시 출시를 지금 변곡점으로 조금 이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웨이모나 크루즈는 로봇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택시에 관해서도 뒤처져 있는 테슬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요. 마지막으로 맥도날드 밤사이에 크게 올랐죠. 에버코어 ISI가 아웃퍼폼 의견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3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까지 맥도날드 미국 사업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정말 큰 기업 아니면 저가형 제품을 내놓는 기업, 소비주 중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 나서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밤 사이에 지표 한 가지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되겠는데요. 사실 시장에 큰 충격이나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 시그널은 없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선행 지수가요, 7월에 100.4로 0.6%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가 0.4% 감소였는데 그보다도 더 큰 폭의 감소세가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하늘색 선이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침체를 의미하는 시그널의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빨간색 선에서 벗어났습니다. 4개월 연속 지금 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한 바 침체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임 매니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전월 대비 하락 추세 이어나가고 있지만 6개월 연율 증감률을 보면 침체 시그널 더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확률을 25%에서 20%로 낮췄고 8월 고용 보고서 확인한 뒤에 15%로 또 낮추겠다는 이야기 했었죠.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은 내려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침체 시그널이 없을 뿐이지 고용시장은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 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말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리스크의 중요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으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6월에는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카시카리 총재입니다. 그런데 9월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좀 고용 리스크가 내재돼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9월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고용시장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침체 우려가 사그라들었으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안도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안도랠리에 안도하지 말아라라는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연중 차트 보고 계십니다. 8월 초에 폭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V자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BTIG는 시장이 W자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5,600으로 올라가기 전에 5,400선을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등했던 종목, 특히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스타벅스, 마이크론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만약에 이들 종목, 최근에 좀 급등한 종목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다리셨던 분들은 또다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시그널 찾아가시면서 안전한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 챙겨봐야 될지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보여줬던 긍정적인 상승의 기운 어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또 회복을 해줬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일까요? 어제는 양지수 시장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힘을 더 잃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어제 코스피는 0.8%의 지수 하락을 이끌면서 2,674선에 마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 낙폭을 키우면서 777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강한 매수 또 수급 주체가 부족한 가운데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섹터 안으로만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리스트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외인 쪽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 오랜만에 조선 쪽의 종목
종목들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현재 조선의 빅3, 조선소들이 가동률이 모두 100%가 넘어섰다.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기를 겪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죠. 관련해서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가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그에 대한 낙수 효과로 조선 엔진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STX 엔진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선박 엔진 쪽의 수혜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을 확인을 해보시면 제약, 바이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지속적인 수급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 T&L이 외국인 쪽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려줬습니다.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라고 불리는 피부결을 개선해주는 미용 의료기기, 이 뷰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존에서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 선정한 기업의 이름을 올리면서 또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해당 흐름이 이어질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가서 기관 쪽의 분위기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 보시면 코스피는 전부 다 금융 그리고 보험주 위주로 매수 흐름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좀 이따 특징주 시간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 동일하게 제약바이오 혹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최근 공장 가동률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이미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도의 매출액 90%까지 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쪽으로의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 리스트는 이러했는데 시장 안에서 전반적인 수급의 흐름은 어디로 향했을지 섹터별로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결론적으로는 이 코로나19 그리고 엔폭스의 하루였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 어제도 대거 포착이 됐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환자들 현재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재 약국과 병원에서 공급되고 있는 치료제가 부족하다라는 현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지난주부터 두 자릿수 이상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나름 소외됐었던 진양제약이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상한가 바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엔폭스 관련해서도 최근에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국내에서는 올해 들어서 엔폭스 확진자가 10명으로 지금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그리고 파키스탄에서도 감염자가 발견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프리카를 벗어났다라는 게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가별로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하 하는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도 어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 파미셀이나 수젠텍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지속적인 두 자릿수 상승으로 어제 두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 매트릭스, 캐스피오, 미코 바이오메드 어제 모두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최대주주 매각 소식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하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는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변동성이 나왔었던 섹터 흐름 계속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러한 이슈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낙수 효과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어제 교육주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개강 시기가 맞물리는 만큼 코로나19에 감염 학생들은 당분간은 집에서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 등교를 해달라라는 정부의 권고 소식이 나오면서 온라인 교육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고요. 관련해서 앤리 능률 25%에 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외국인 쪽에서 강하게 담았던 보험 그리고 금융 쪽의 소식을 확인을 해보면 보험사 대부분이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고요. 어제 하나손해보험, 삼성생명 그리고 DB손해보험 등 모든 관련 섹터 안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제 전고체 관련주들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몸을 실기도 했는데요. 송도 인천에서 나타났었던 배터리 화재 사태 이후로 지난주 16일 금요일에도 테슬라 차종에서 다시 한번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 해외에서도 프로투칼에서 테슬라 차량에 불이 붙어서 주변 차량 200대를 모두 전소했다라는 외신 헤드라인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전기차 포비아 현상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쪽에서의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농화성 어제 10% 넘게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있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이 세 종목이 모두 나란히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 백신의 운송과 보관을 저온으로 유통하는 체계를 콜드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해서는 진단키트나 마스크, 치료제 관련주들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코로나 전반적인 밸류체인으로 확산이 돼가는 모습이고요. 어제 일신바이오, 메디아나 그리고 대한과학이 시간에서 상가 갔던 만큼 오늘 다시 한번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어제도 상승 흐름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일신바이오나 대한과학, 메디아나 어제 올랐지만 시간에 걸려서 상한가 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관련해서 서린바이오나 대창솔루션도 같은 섹터 안에서 늘 같은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오늘 동반 상승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최고가, 바로 금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그 오름폭을 한 번에 체감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동과 러시아 지정학적 불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의 선물 가격이 $2,500를 돌파하면서 매일매일 사상 최고가 돌파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이 상승하면서 금괴 한계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 이상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 월가에서는 금값과 관련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UBS 같은 경우도 금값은 연말까지 온스당 $2,600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의 금값과 함께 은이나 팔레 다른 자산들도 동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관련주들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주식 종목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들 어제 종가 현황 체크해보시죠. 네, 대표적으로 엘컴텍이 어제 3.78%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섹터 안에서는 혼조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떨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있죠. 코스닥의 두 종목 신규 상장이 이어질 텐데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상황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